그거 하면 진짜 인정. 갑니다. 제발. 슈퍼맨. 어디야? 슈퍼맨. 천연 형식이야. 천연 다행이 형이에요. 와! 어제 더워서 잠을 못 잤어요. 선풍기를 강풍으로 틀고 자는데 왜 이렇게 덥냐고. 와 이제 진짜 여름이다 이제. 와. 그래서 준비한 슈퍼맨의 컨텐츠 초대형이 아니고 잠깐만요. 잠깐 짧게 설명하자면 슈퍼맨이 팝일 특집을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팝일 시리즈? 그래서 첫 번째 초대형 팝일 했었고 초대형 팝잇으로 안맨대 뒷면 대결도 했었고 팝잇으로 노는 유형 했었고 초대형 팝잇 도장 했었고 그 다음에 팝잇으로 만든 달고나 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슈퍼맨의 여름 특집 팝잇 컨텐츠 초대형 아이스 팝잇! 아이스 팝잇? 팝잇을 얼음으로? 그것도 무지개 색깔로? 가능합니까 이거? 빨주노 초파 색깔 얼음을 얼려가지고 그걸로 초대형 아이스 팝잇을 만들 건데 바로 주방으로 가서 만들어 볼까요? 오케이! 주방으로 렛츠고! 렛츠고!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초초대형 어몬스 팝잇. 이게 보면 빨주, 노, 초, 파, 보 여섯 가지 색깔이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도 초초대형 아이스 팝잇을 만들려면 색깔이 여섯 개여야 되잖아. 맞죠. 보세요. 빨주, 노, 초, 파, 보라색. 와 대박이야. 우주로 막 여섯 가지 색깔이 나오네. 그쵸. 그래서 네모 모양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야 이거. 네모난 이 쇠 판이 우리의 틀이 될 거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네모난 판에 물을 부어서 1차적으로 얼려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일을 해놨구만. 짜란. 오 여기 보면 오 뭐 얼음이네? 얼어 있잖아. 아이스링크장 같대. 어 딱 맞아. 저 스케이트장이 기본 베이스 도화지가 된 거야. 오. 거기에다가 이 색깔별로 반원의 얼음을 얼려줍니다. 반원의 얼음? 차! 어? 이거는! 기억나시죠? 초대형 구슬 아이스크림에서 썼던 틀이잖아. 뻘둥이들! 설마 그거 안 본 건 아니지? 안 봤으면 실망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오! 오! 야, 이거 대박이야, 이거! 파란색도 해볼게. 사라라. 야, 진짜 예쁜데? 자, 초록색도 사라라. 노란색도 사라라. 그때는 이거를 이렇게 합체시켜줘가지고 아예 동그란 원으로 만들었다면 오. 이번에는 팝잇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반원으로 만들 거야. 아 여기 반만 부어서? 그렇죠. 반만 부어서 색깔별로 얼려준 다음에 그걸 조심스럽게 꺼내 그리고 아까 만든 아이스링크장 위에 뒤집어서 부어주면 참 쉽죠. 아니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는 거야? 다 같이 외쳐봅니다. 슈퍼맨. 머리가 똑똑해. 이 뭔 개소리야? 그러면 바로 색깔별로 음료수를 부어줍시다. 빨간색 먼저 부어줍니다. 요 정도. 왜냐면 얼면서 부피가 커지거든. 자, 그 다음에 주황색. 자, 그 다음에 노란색. 부어줬습니다. 보시죠. 와, 야 뭐야? 야 무지개야 무지개. 빨주노 초파는 이것도 동일하게 냉동실로 옮겨서 12시간 정도 얼려주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된 거야. 오늘은 간단하잖아. 간단한데? 냉동실로 가자. Tomorrow. 12시간이 지났습니다. 과연 음료수가 얼었을지 열어봅시다. 짜란. 오! 야, 얼은 거 같은데? 꺼내볼까? 꺼내봐. 얼었는지 확인. 뭐야? 우와! 오! 얼었어. 얼었어. 다른 색깔. 이것도 얼었다. 됐다. 이걸 가지고 방에서 제대로 된 아이스 팝잇 만들어주겠습니다. 방으로 렛츠 고! 일단 옮겨갖고 왔는데 지금 살짝 비상사태예요. 왜죠? 얼음이 깨져있어. 얼음이 깨졌다고? 봐봐. 일단 괜찮아 보이는데? 이거 봐. 어 뭐야 여기.
그렇네 엄청? 원래 이걸 꺼내줘서 들어보려고 그랬단 말이야. 어떡하죠? 그래도 슈퍼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가 얼음판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여기에 팝인대로 배열을 한번 해주자고. 아 오케이.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잖아. 원래 우리 계획이었어 이게. 그치. 깨지는 건 아니었어. 깨지는 건 아니었는데. 자 빨간색부터. 이건 잘 빠져. 야 와 근데 이쁘다. 와 빨간색 이뻐. 빨간색 이뻐. 야, 괜찮은데 비주얼? 자 그 다음에 주황색. 야 이거 색깔 다 넣으면 진짜 이뻐. 그니까 와! 야 이거 싫어요? 야, 진짜 예쁜데? 와 야 진짜 와 진짜 소름 소름. 야 얼음 팝이시야 이게 팝이 같아 진짜. 와 진짜 예쁘다. 와 진짜 와. 대박이야. 싫어냐 이거. 비교하기 위해서 초초 대형 팝이 갖고 왔단 말이야. 와 진짜 대박이야 비주얼. 누가 이 팝이을 얼음으로 만들겠냐고. 비교 한번 해주세요 비교자. 야, 이게 초초 대형 네모 팝이? 이것은 슈퍼맨 초대형 얼음 팝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진짜. 그런데 여기서 잠깐의 미니게임. 미니게임? 차! 요 팝이 날로 알까기 해서 땀땀내기 하시면 이걸로 알까기? 콜! 자 그러면 영식이 형은 빨간색 3개. 이거 얼음으로 알까기 처음인데? 얼음 팝이 알까기입니다. 동욱이 형은 파란색으로 3개. 오! 어, 벌써 미끄러운 것 봐. 야 이거 잘못 발사하면 바로 지겠다. 가위가위보! 오케이 똥똥 간다. 이거 리얼입니다. 잘한다 일단 가운데 타기. 발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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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이! 동욱이 형 차례잖아요. 요거 팅팅 끝낼 겁니다. 당구 쳐보셨죠? 쳐봤습니다. 이거 하면 진짜 인정. 갑니다. 제발! 내가 왼손으로 하니까 죽는 거 너무 아까웠잖아. 예. 가위가위보! 뭐야 이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위가위보! 동욱이 형 성공. 간다. 아! 야 잠깐만! 이거 아까랑 똑같은 상황? 더블킥 각 나온다 동욱아! 더블킬이야. 너 그거 나랑 똑같이 될 거야. 왼손의 힘을 보여주지. 일단 안전하게 가까이 있는 거를 처리. 오케이. 두 대 걸렸다 두 대.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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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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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야 이건 뭐야? 동점 아니야? 아니지. 영식이 형께 먼저 떨어졌고 동욱이 형께 떨어졌기 때문에. 아니지! 딱밤 SG요! 딱밤 두 대야! 아, 이걸 이겼어야 했는데! 세게 간다!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아! 아, 왜 이렇게 세게 때려! 아! 한 대 더! 야 그래도 이게 팝잇이잖아. 그치. 그러면 팝잇처럼 눌러봐야 될 거 아니야. 얼음인데 어떻게 눌러? 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망치. 망치? 이거는 손으로. 이거는 망치. 야 망치를 지금 붙여주는 거 아니야? 눌리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슈퍼맨 망치. 자 여기 볼록 튀어나와 있죠. 어 여기 볼록 튀어나와 있죠. 자 이렇게 누르면 들어갔죠. 들어갔어. 자 어! 어떻게 들어갔잖아. 드라이 들어갔어 일단. 이렇게 눌러준다는 말이야. 이렇게 누른다고? 팝잇을? 어. 와 이거 신세계인데? 스트레스 해소에는 아이스 팝잇이지. 누를 준비 완료. 자 여기는 코. 여기는 코.
와! 뭐 됐어? 아예 사라졌는데? 자, 주황색 해볼까? 여기, 코! 여기, 코! 아, 잠깐만, 눌리긴 눌려, 일단! 노란색 해볼게요! 코! 노란색, 코! 오! 코! 오! 코! 오! 코! 어때? 스트레스가 해소돼? 스트레스 풀릴 것 같아. 자, 그러면 자 초록색 갑니다. 연속으로 갑니다.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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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이거지? 야, 시원하네요 그냥. 다 짰어? 장난이 아니네요 그냥. 이번엔 좀 더 빠르게. 빠르게. 오, 갑니다. 집안 난장판 와우. 마지막 보라색. 보라색은 동시에 네 개. 이거 밥인 맞죠? 오늘 컨텐츠는 사실 아이스 밥인 컨텐츠가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오늘의 컨텐츠 월둥이들의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나게 하는 스트레스 해소 여름 폭식 컨텐츠 와우! 아이스 밥이 된 부수기 집안 엉망진창 만들어버리기 엄마한테 극장 맞아버리기 아니 잠깐만 이게 아니 스트레스 해소가 뭐고 지금 난장판이야 바닥이 다 튀고 그 침대까지 다 아니 왜냐면 파빗이 이거 누를 때 스트레스 풀리는 거잖아 아 그건 그런데 그러면 아이스 파빗도 누를 때 스트레스가 풀려야 되는 거잖아 맞아 아니야 맞긴 맞지 동욱이 형 생각이 맞다 역시 동욱이 형 플러스가 10을 남겨주시고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영식이 형이 맞다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난 활동이들을 위해서 스트레스 해소해 준 거야 아니 그건 맞는데 너무 난장판이 됐다 니가 이렇게 좋아해? 뻘둥이들은 내 편이야 이거 맞아 오늘 발짓은 여기까지 왜 이렇게 하냐고요? 이게 슈퍼맨입니다 슈퍼맨 다음에는 어떤 엉뚱하고 새로운 발짓으로 돌아올지 다음 뻘짓에 만날까요? 안녕 먹어봐야지 이게 스트레스도 해소되는데 맛있기도 하네 진짜 시원해 와 뭐야 어, 나 이거 봐 어우야 물러가라!